지난달 20일 피해자들의 호소가 본격화한 지 6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구제금액 한도를 지정하는 등 여전히 반쪽짜리란 지적이 있지만 특별법이 제정됐다는 것만은 큰 성과인데요. 끝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전쟁, 사건 후에서 취재했습니다.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던 생후 2개월 영아가 폐질환으로 숨진 건 지난 2011년.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의심됐지만 구체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아 피해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지난해 말까지 조사한 광주 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피해 신고자 수는 139명, 사망자는 36명인데요. 특히 지난해 접수된 건수가 전체 피해 신고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많지만 정부는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는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나 구체적인 근거 확보가 되지 않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자녀 둘을 잃었죠. 2004년 부부의 첫째 아기는 태어난 지 10시간 만에 원인 모를 이유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06년 둘째 아이도 원인을 모른 채 100일째 되던 날 마음에 묻어야 했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몇 년 동안은 원인을 모르고 지내다가 2011년 언론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를 접하면서 서모 씨는 아이들 죽음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에 있다고 판단하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었나요? 첫 번째는 청색증이라고 하죠. 호흡을 못하면 청색증이 온다더라고요. 그 증상이 와서 이제 그 병원에서 바로 이제 사망하는. 두 번째는 산소 포화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하고 또 생체 조직 검사도 했는데 폐 끝부분의 형성 자체가 좀 이상하게 됐다더라고요. 가습기 피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던 지난 2004년과 2006년 당시 의사조차도 이런 상태는 처음이라며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나아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도 않겠다고 생각해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그 피해 신청은 2014년 12월 말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신청을 한 이후에는 이제 빨리 결정이 날까 하고 이제 기다렸죠. 그 후 2016년 7월에서야 다시 서류를 작성해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돌아온 건 4등급 판정. 그렇다면 이 부부가 받은 등급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병원 기록을 기초로 해서 이제 피해 상황과 가습기 살균제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1, 2등급은 이제 확실함, 높음으로 분류되고요. 3, 4등급은 낮거나 없음으로 분류되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서 씨 부부가 업체와 정부 등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조사와 대책을 호소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별개의 또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외에 다른 어떤 피해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정부가 찾아줘야죠. 저희 개개인 피해자들에 이걸 이제 찾아서 이제 다시 재판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건 시민센터에 따르면 광주 지역 가습기 살균제 잔재적 피해자는 적어도 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확하지 않은 조사와 불분명한 판단 기준 때문에 광주 지역 잔재적 피해자는 어디선가 고통스럽게 죽어갈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사건 후였습니다.